따따따따 변비행 변종국입니다. 드디어 열렸습니다. 채용이 열렸습니다. 항공업계의 슈퍼 루키 에어로케이가 드디어 신입 객실 승무원을 모집합니다.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저 변비행이 발빠르게 에어로케이의 모든 채용 절차와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따따따 변비행 이륙합니다. 이번 채용의 전담 주무를 맡고 계시는 김상보 마케팅 인사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소개 다 했지만 간단하게 소개. 너무 잘해주셨는데 저희는 그 저비용 항공사의 슈퍼루키가 네. 되고 싶은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케이고요. 올해 4월 달에 론칭을 해서 앞으로 뭐 코비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추후에는 그 국제선을 주로 그렇죠. 네. 취향을 할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네. 신규 항공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에어로케이가 이제 에어버스 320 CEO 모델. 예, 버전 모델을 이제 들여오는데 드디어 2호기가 들여오는군요. 네. 2호기 들여온 만큼 또 채용이 네, 그렇습니다. 3호기도 이제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저희는 뭐 시장만 여건이 좋아지면 네. 예, 언제든지 그럼요. 빨리 예, 비행기를 더 많이 도입하는 게 저희의 네네.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시장이 좋아지기만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진부한 질문이지만 이걸 당연히 묻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에어로케이가 원하는 객실 승무원 인재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하는 마음, 네네. 그 하나가 가장 크고 또 항공사기 때문에 안전을 그렇죠? 대하는 어떤 네. 자세, 그리고 각각의 임무에 임하는 그러한 본인의 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의 인재상을 네. 뚜렷하게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 인재상을 한번 말씀드리고 나면 뭔가 거기에 틀에 박힌 그렇지. 이 자기소개서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아. 제가 내뱉었던 단어에 너무 치중을 하거나 그래서 마치 인조인간이 복제되듯이 변별력이 없는 네, 자기소개서가 네, 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안내에도 나와 있지만 채용 공고에도 나와 있지만 본인 개인의 개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분별을 해서 채용을 하는 것은 저희의 몫이고 저는 이 채용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각각의 개인의 어떤 개성이나 네. 개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마음껏, 역량껏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예성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또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채용 공고에 보면 땡땡명을 뽑겠다라고 네. 나와 있는데 도대체 땡땡명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채용하는 객실 승무원의 규모는 약 한 20명에서 26명 사이 뭐 한 30명 미만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20에서 30명 사이. 네, 20에서 30명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남녀 비율이 또 있습니까? 남녀 비율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 딱히 없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 네. 서류에서는 몇 명을? 네. 뭐 최대한 더 많은 분들에게 기여와 그리고 또 저희도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 1차 서류 전형 통과는 저희가 채용 인원의 5배 수 정도를 뽑는 걸로 그렇게 일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00, 한 2, 3, 4, 50명 네,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일반적으로 이번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개괄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채용의 프로세스는 타 항공사 혹은 타 기업들과 굉장히 유사할 네. 것 같아요. 네. 예, 1차적으로 저희가 서류 접수를 마치고 서류 네. 접수 이후에 서류 접수에서 통과되신 분들 다섯 분을 뽑아서 그분들은 화상 면접을 보게 됩니다. 네. 근데 화상 면접의 형태 역시 저희가 1차 서류 합격하신 분들에게 별도의 통지를 드릴 예정인데 저희가 뭐 여러 방식을 지금 네. 대안으로 마련해 놓고 있고 1대1 화상 면접 혹은 예, 그룹 면접 혹은 토의 면접 네, 제가 힌트를 오늘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이거 세 개 다 네,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세 개를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아, 갑자기. 네, 그것은 어렵고. 네, 네, 네. 네, 그 중에 형태 중에 하나를 저희가 적절한 것을 선택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2차 면접이 진행이 되고 나면 또 2차 면접에서 한 약 한 2배 수에서 2.5배 수 정도 저희가 최종 면접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최종 면접에서는 이제 대면 면접으로 진행이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대면 면접은 아마도 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또 대면 면접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이제 신체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최종 합격이 네.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에어로케이의 채용이 좀 다른 항공사들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항공사 채용과 조금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점이 있을까요? 저희 채용 공고에 일단 가장 키워드로 새겨내었던 거는 학력 제한 없고 외모 제한 없고 네. 나이 제한 없고
이런 길 열어놔야 우리가 그런 식의 접근을 해야만 이 다음번에 또 항공 승무원을 꿈꾸는 분들이 더욱더 제약 없이 더 자유롭게 이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취지에서 또 그렇게 예, 뭐 제한 조건을 많이 풀어놨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희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개성을 굉장히 존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네. 회사입니다. 그럼 만약에 면접 볼 때 네. 한복 입고 와도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한복을 입으셔도 되고 뭐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복장 그리고 자신이 가장 면접을 보기에 편안한 복장 네, 그것이 저희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승님들의 고민의 스펙에 관한 고민의 끝은 영어 외국어 성적입니다. 네. 네. 얼마나 많이 중요한가요? 영어는 저희가 글로벌 공용어로 뭔가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고 맞습니다. 보고 있고 네. 예, 글로벌 항공사로서 거기에 근무를 하시는 예, 승무원으로서는 네. 기본 소양으로 보고 저희가 영어 자격 네. 조건에 대해서는 조금 타이트하게 네. 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갑자기 훅 들어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면접 때도 영어 면접이 있습니까? 다양한 면접의 형태가 준비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면접의 형태들 중에 어떤 네. 카드를 꺼내들어서 이번에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네. 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형태에 예,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격 요건으로 제시를 했던 그 수준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뭐 굳이 구술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네. 뭐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개인적인 고민은 지금 있습니다. 면접에 대표님은 뭐 들어오시겠죠? 강병호 대표님은 들어오실 거고. 네. 그렇죠. 들어오실 거요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저는 글쎄 오늘 많은 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예. 저는 뭐 한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면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꿀팁 달라는 말입니다, 사실. 면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자기소개서 쓸 때, 그리고서 서류 면접을 진행하는 그 내용에 대한 것들,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것들, 그거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면접 과정에서도 이어질 거고요. 그렇죠. 네. 예, 특히나 최종 면접에서는 저희는 어떤 새로운 항공사, 뭐 스타트업 항공사라고 말만 떠드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관행이나 관습에 도전하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저희 회사의 어떤 문화로 컬처로 생각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화와 기업의 컬처에 잘 흡수되고 그것을 동승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인재일까 라는 부분이 저희가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이고요. 합격을 했어요. 근무는 그럼 청주에서만 합니까? 뭐 아무래도 저희가 모기지 네. 모항이 이제 청주 공항이다 보니까 본사도 그렇죠. 예, 청주에 있고요. 네. 예, 시작은 당연히 청주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에어로케이지 승무원 초봉은 얼마나 됩니까? 연봉. 연봉은 네. 예, 입사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예, 손가락이. 평균적인 연봉 수준은 충분히 될 것 같고 저희가 스타트업이고 또 요즘에 항공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네. 예, 직원들의 복지와 처우에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항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에어로케이가 그리고 있는 이제 회사의 모습을 좀 듣고 싶어요. 뭐 에어로케이 다른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 험난한 이 길을 헤쳐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지난 5년 동안 해관에 포기하지 않고 맞습니다. 예, 이 항공기를 취항을 시키고 그 노선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 지금 2호기를 비롯해서 3호기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항공기를 저희가 원하는 수준 뭐 한 6대에서 7대 수준까지는 확대를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의 어떤 뭐 채용 계획, 새로운 항공기 도입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예승님들의 질문만 모아서 빨리빨리 제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랑 몸무게 기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력을 보나요? 이게 요즘에 안과 관련된 수술을 하신 분들이 더러 계셔가지고 네. 이게 혹시나 결격 사유가 되진 않을지 궁금해하시거든요. 뭐 안과적인 질환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한 규정 시력이 1.0 이상이면 저희는 모두가 되고요. 그렇습니까? 그 규정 시력이라 하면 안경을 쓰고의 그렇죠. 규정 시력도 되고요. 예, 그래서 규정 시력 1.0 이상이면은 저희는 안과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네. 예, 제한은 없다. 혹시 뭐 채용을 준비하면서 뭐 이런 거를 좀 영상을 보거나
뭐 참고하는 하면 좋은 뭐 문헌이나 기사 이런 게 있다면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회사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카메라에 담아놓고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는 고퀄의 영상 자료는 변비행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어로케이 그 승무원이 되면 승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회사의 그 복지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복지 혜택들은 거의 유사할 겁니다. 뭐 건강검진을 받는다든지 뭐 학자금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기본적인 부분들은 거의 다 유사한데요. 뭐 가장 크게 관심이 있으신 게 항공사에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분들은 그래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항공권 그렇지 몇 장이야? 내 가족들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항공권 이건데 저는 이것도 개념을 좀 다른 항공사들이랑 다르게 갔어요. 아 그래요? 자기가 이런 비행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본인의 지인도 되고요 친구도 되고요 뭐 본인의 가족도 되고요 당연히 그런 가족들을 등록해서 이 사람이 내가 정의하는 가족이다라고 하면 그분들께 그렇습니까? 무료 항공권을 같이 제공해주는 그런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몇 명까지 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5명까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본인이 조금 더 할인의 폭은 적지만 그렇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우리 회사의 그 항공 이용 경험을 또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다른 또 지인의 등록이 되지 않은 지인께 또 제공 가능한 그런 할인 혜택 할인 쿠폰 같은 거. 네. 야 이거 좋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많은 부분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요. 네.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입시 학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던진 게 아니라 본인 분들에게 이걸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던진 질문들이라. 많이 고민해 오셨고 또 그것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내용들을 잘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이번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을 채용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남은 전형 열심히 준비하셔서 정말 원하는 결과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비행은 예승님들을 응원합니다.